울진군은 관내의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은 관내에 있는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해설사의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여 마을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차별화된 마을 콘텐츠를 개발해 농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지난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주 동안 마을 해설사 전문 교육과 공정여행, 관광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직무 소양 교육 등총 3회의 탐방 견학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울진 여행 상품 및 지역의 특화 상품을 직접 기획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쁜 집이 있다. 그러면 집도 괜찮고, 담벼락도 괜찮고, 나무도 괜찮고, 그런 특색이 있는 바다가 좋아서 해파랑길이 우리 동네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우리 동네에서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수학여행 오신 학생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탐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마을의 여행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나중에 저희 팸투어 진행될 거거든요. 팸투어.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팸투어 진행될 텐데 그 팸투어 때그 마을을 같이 둘러보는 코스에 넣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 여행길들은 다 모아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울진의 마을 여행길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전국으로 제가 여행사에 배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조사해온 자료들을 모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상품으로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해 봅니다. 본인이 직접 기획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발표를 통해 교육생들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며 마을 해설가로서의 자격을 하나씩 갖추게 됩니다. 첫 번째 안 좋은데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단하게 용재 마을에서 들어와서 우리 마을을 구경시켜주면서 우리 마을의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 구석구석을 좀 배워보고 이거를 도시민에게 알려줘서 우리 마을과 공생할 수 있는 걸좀 배워보고자 신청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금 저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 많았어요. 그것을 모든 분에게 그리고 여러 분에게 알려서 우리 마을이 좀더 윤택하고 그다음에 농촌이란 소외되지 않고 도시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좀 이게 알수 없는 부분을 둥그렇게 말고 있었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좀더 정밀하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마을을 이야기할 때에 좀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해양환경해설사라는 이제 해설사에 도전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해양과 이런 마을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런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도전하게 됐어요. 많이 도움이 돼요. 기획도 그렇고, 또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서로 이렇게 피드백해주고, 이렇게 실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울진이거든요. 살기 좋은 울진이고, 정말 울진의 장점이 너무 많아요.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쉽고, 재미있고, 또 이렇게 알려주고 싶기도 했고요. 또 이제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오셨던 관광객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울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정말 편안하면서도 울진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많은 사람들이 울진으로 이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끔 하는 마을 해설사가 되고 싶어요.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림막 설치와 전원 마스크 착용, 교육전, 체온 확인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상황에 따라 집합 교육과 비대면 원격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마을의 설사 교육을 통해 울진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마을의 이야기거리를 발굴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적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시 찾는 관광 울진, 친절 울진을 이루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울진 농촌 관광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